눈물의 여왕 12회 예고편 분석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홍만대가 숨겨놓은 비자금인데요. 백현우는 어떤 건물의 평면도를 펼쳐놓은 뒤 비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도면에 퀸즈타운이라고 써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즉, 이 도면은 홍만대를 비롯한 퀸즈 사람들이 살던 건물의 평면도고, 이 건물 안에 비자금 또는 비자금을 찾을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상 어떤 공간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운데 부분에 건물을 지지하는 보가 그려 있는 걸볼때 이곳은 지하 공간이며 아마도 홍만대 회장만이 알수 있는 비밀 공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금고로 추정되는 문의 손잡이를 누군가가 돌려서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문이 바로 숨겨진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비밀 공간 안에 9천억의 비자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보는 눈도 많고, 또 악녀 모스리가 30년 동안 버티고 있던 이 퀸즈타운에 9천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옮겨놓기란 쉽지 않죠? 따라서 저는 이 문을 여는 사람은 윤은성이고, 백현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백현우가 도면을 펼쳐놓고, 비자금을 찾으려 한 것은 윤은성을 속이기 위한 페이크였던 것이죠. 윤은성과 모스리의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놓고 백현우는 진짜 비자금을 찾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코난과 용두리 사람들, 그리고 홍범자가 드론을 이용해 무언가를 찾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코난은 이 드론을 이용해서 퀸즈타운에서 모스리가 홍만대에게 무슨 짓을 벌이는지 염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장소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뒤에 슈퍼라는 두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이 장소는 정봉해가 운영하는 용두리 슈퍼입니다. 즉, 이들은 용두리 슈퍼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뒤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왠지 이 용두리에서 비자금의 행방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홍만대가 퀸즈타운 내에 비자금을 숨겨놓기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홍만대가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숨기기에 안정적인 곳은 바로 여기 용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용두리에는 사돈 집이 있기 때문에 홍만대가 가끔씩 방문을 했을 겁니다. 물론 정식 가족이 아닌 모스리는 같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모스리의 견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따라서 편하게 이곳에 접근하며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고 또 의심 없는 시골 사람들로 인해 비자금을 숨기기 편한 곳은 바로 이곳 용두리인 것이죠. 결국 백현우와 퀸즈 사람들은 용두리에서 비자금을 찾는 데 성공하며 모스리와 윤은성의 희망을 꺼버버릴 듯하네요. 한편 미국에 있는 천달해에게 누군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천달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있는 걸볼때이 남자는 건우의 친부로 추정됩니다. 이어지는 스토리는 천달해가 건우의 친부를 피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홍수철을 만나고 참회하며 이들의 편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백현우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채 걸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분노한 윤은성이 백현우를 제거하라고 사람을 보내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뒤의 장면 같습니다. 하지만 복싱 선수 출신인 백현우가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겠죠? 이어서 백현우와 홍해인의 달달한 신들이 이어지며 12회는 고구마보다는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